정말 궁금한 이거는 정말 궁금했던 건데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신의 길을 가게 된 네. 계기나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누구나 사연이 있죠. 그렇죠. 성이 들리듯이. 선생님의 사연이 궁금해요, 저는. 저는 여자 때문에 갔어요. 이제 제가 20대 중반 때였는데 그때 이제 사귀던 애가 하나가 있었어. 꼬마 네. 아이가. 네. 근데 이제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점을 처음 보러 가는 아이였어요. 네. 그래서 혼자 가기 무섭다고 네. 저를 깨우러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잠결에 따라간 거야. 네. 저도 이제 그때 처음 갔어요. 네. 그래서 가서 내가 앉아 있고 이제 그 친구가 보고 나서 이제 내가 그 상황을 잊어버렸잖아요. 이 마루가 있었어. 네. 근데 그때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면은 뭐 박수분하고 보살 이제 기자분이겠죠. 예. 두 분이 앉아 있는데 내가 이제 꿈을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귀신을 많이 귀신하고 살았다고 보면 돼요. 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저는 뱃속에 태어날 때서부터 너희 권신군중을 위해서 많은 활용공동을 해라 하고 찍어놓은 사주예요. 무당 사주 그냥. 아니 무당하라고. 네, 무당하라고 전 나온 거예요. 업장 이 권씨 업장을 닦아라. 그래서 여기 보면 도장이 있어. 그게 이제 인도 환생점이라고 그러는데 아. 이 빨간 점을 있는 사람들이 공필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때서부터 점을 매일 보러 다닌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만 원, 이만 원 할 텐데. 아. 하고 뭐 점집을 막 다니다 보니까 이미 내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걸 다 알아.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또 맞다고 그래요. 신기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도 뭐 신받을 생각은 안 했죠. 근데 아니 신은 보려고 내가 내려달라고는 많이 했어. 이 대를 잡고. 근데 네. 이게 안 왔어 저는. 그러다가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남자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나를 아는 사람이었어. 근데 나는 그분을 몰랐고 잊어버렸고 의정부에서 만났었대 한번. 뭐 누구를 네. 통해서 네. 지인을 통해서 네. 근데 혹시 너 누구 아니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네. 아 맞다고. 근데 누구시냐고 했더니 누구 이름을 대면서 내가 그때 의정부에서 보지 않았냐 그 말을 해서 아 맞다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무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물이 날 자리는 아니었는데 저도 뭐 눈으로 확인해야 믿으니까 사실 네, 그것도 네. 지금도 미지수야. 저는 귀신이 순간 지나가면 헛것봤다고 해요. 뭐 30초 이상 눈이 마주쳐야 저 귀신이니 그렇게 믿고 귀신도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 보면은 귀신도 놀래요. 이렇게. 왜? 안 보이는데 보니까. 그래서 귀신도 도망가. 놀래고. 예? 근데 저 자리에 물이 나면 자기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 한 3일 있다가 뭐 비 오는 때도 아닌데 물이 이렇게 올라왔어. 조금 축축하게 좋고. 그래서 그 이제 신당을 찾아가서 그러면 형님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런 꿈을 꾸는데 나 신꽃을 해주셔. 하고 신꽃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분이 하는 말이 나한테 신꽃으로 하면 비싸니까 일단 조상꽃으로 하면서 네. 신이 오면 신꽃으로 돌린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갔는데 이게 안 와. 안 왔어요? 네. 근데 산신각을 갔는데 막 오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이게 끌고 나가 신장대라고. 그때는 이제 몰랐지만 신장대로 마당에 딱 섰는데 진짜 뭔 기운이 나한테 이렇게 내려와요. 온몸이 떨리고. 네. 아 진짜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고 정신 딱 차리니까 또 안 움직여. 징장고 치면 안 움직여. 그래갖고 이제 지쳐갖고 난 미안하니까 왜 안 오냐.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 밥 먹으러 갔는데 내가 이제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혼자 앉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으면 많이 드셔라. 저는 이 굿이 실패해도 좋으니까 그냥 대접한 걸로 하겠다. 무슨 그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어. 근데 쭉 소리가 나요. 진짜 내 귀에. 근데 그건 그때 당시에 난 물소리로 들었지고. 네. 근데 지금의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촛농 소리일 수도 있어. 우리가 촛농 이게 녹으면 톨록 하고 떨어지지. 근데 지금도 그것은 확실히 미지수야. 내가 안 봤으니까. 네. 들었으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할아버지 오셨나 보니까 내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갔다 갔다. 그러고 내가 이제 밥 먹는 데로 가서 형님 나 드디어 신 왔다. 봐라. 막 오고 막 고개도 대답해주고 해요. 근데 이걸 두드리면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냥 내가 할아버지다 뭐 할머니다 하고 굿이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아무것도 안 와.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장사를 할 때니까 지하 한쪽에다가 지하방이 있었는데 라면 박스에다가 네.
그러니까 그 양반도 조금 나중에 나만 보면 도망가더라고 어쩐지. 라면 박스에다가 옥수수 세 개 넣고 촛대 넣고 이 요만한 이렇게 명패를 적어주더라고요. 뭐 천상육경 광삼들이 뭐 일어성신 뭐 북도지사였고 좌우로 나눠서 하고 내가 징도 칠지도 모르는 놈이 징을 턱 쳤고 이걸 막 쳤어 혼자 이렇게. 진짜 신이 있다면 이거 흔들어 줘라. 나 그렇지 않으면 나 이거 오늘 다 치운다. 네. 막 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나 봐, 드디어 왔어. 막 오는 거 이제 찾으면 좋았네요 그때. 그리고 야, 너 호주머니 얼마 있지? 그러면 딱딱 맞네. 진짜 어. 나는 애동 때 그 전날에 몇 시에 그 다음날 손님이 오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고 성이 뭐고 어디 살고 그거까지 다 나왔었어요. 진짜 연구할 때. 나는 아빠한테 몇 층까지 맞췄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막 귀신들이 쫙 섰다가 공부를 좀 등한시하니까 다 가려지더라. 그래서 뭐 한 명, 두 명. 그래서 내가 요새 또 산천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옛날에 초심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을 저는 모시게 됐고 그래서 저도 젊은 놈이 이 길을 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보고 느끼고 듣고 하니까 가지요. 만약에 저도 나는 내가 보지 않은 것을 안 믿어요. 사실 난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야. 뭔 말이야? 그러실 것 같아요. 왜? 왜? 네가 그걸 깨쳤냐? 난 물어봐요. 왜 앵무새도 아니고 남의 지식을 네 것만이 안 막 떠드냐? 책만 많이 읽어봤고 나는 책을 읽지 않았지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비슷해. 똑같아. 이 용어만 틀릴 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기해서 바로 봤기 때문에 그냥 뭐 책도 안 보고 뭐도 안 보지만 말은 사실 좀 무식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결국 올라가 보면 결국은 하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신을 받게 된 계기가 그겁니다. 몇 살 때였어요 지금 그때? 27살 때. 되게 어렸을 때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그때 유명 총각도사 하면 지금은 독거노인이 됐지만 나이 먹어서 총각도사 하면 그때 알아줬죠. 막 정했어요. 그때 막 그 뭐야 12시까지밖에 영업 못했어. 그 심야 영업이 안 됐어. 그러다가 이제 심야 영업이 풀리고 했지만 줄을 섰었어요 아가씨들이. 밤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막 점사 보고 나가고 일하고 진짜 뭐 그때는 뭐 앉기도 전에 그 지금도 뭐 무급하기지만 네. 그때도 뭐 무급하기였지 애동이었지만. 선생님 그렇게 신 받으셨던 거예요? 여자 때문에 내가 만약 그때 걔가 나를 보고 점을 보러 가지 그런 소리 안 했으면 내가 그 계통에 몰랐겠죠. 그게 계기가 되고 근데 그 전에 뭐 막 벽에서 귀신이 나오고 그러면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 발로 이렇게 만져도 보고 진짜 그랬었어요. 진짜 멋있네.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도망가잖아요. 기겁을 하거나. 아니 이제 누워있을 때니까.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잠을 자면 귀신이 온다 안 온다 나도 다 알아. 그리고 내가 눈 여자를 딱 청바지하면 여자가 딱 와요. 그 정도까지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 왜 그때 그렇게 귀신을 많이 보여줬냐 했더니 내가 제자가 됐을 때 귀신을 귀신밥을 먹고 귀신을 봐야 하는데 네. 귀신 보고 놀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력을 키워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뭐 외제 가는 거 뭐 귀신 이거 봐도 신경 안 써. 응? 그렇게 해요 진짜. 신경 왜 신경 쓰면 거기에 휘둘려 버려요. 선생님 그럼 막 귀신의 집 이런 데 가도 안 무섭겠네요? 왜 무서워요? 저희랑 한번 귀신의 집 한번 가실래요? 가요. 놀라는지 안 놀라는지. 저는 안 놀랍니다. 왜? 이미 내가 가면 좌우 신장님들이 저의 앞을 지키면서 치고 나가기 때문에 네. 그놈들이 이미 근데 이제 아무리 저급신령이라도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일단 서로 통성명을 하게 돼요. 네. 내가 이마이마해서 오늘 이 집을 하루 유할 테니까 잠시 비켜 서 있거라 하고 네. 통성명하고 앉으면 됩니다. 뭐 귀신 뭐 무슨 우리는 뭐 귀신 맨날 데리고 얘기하고 재밌는데. 저 흉가 한번 갈까요 나중에? 흉가 뭐 체험 뭐 우리는 그냥 흉가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 아무 때나 가요.